꽃이네. 근데 얘가 햇빛 보고 있는구나. 여기 꽃 색깔도 멋지다. 좋다, 좋다. 아까서 봐요. 꿈이도. 꿈이 안 나오. 시아, 이거 우리 꺾어서 엄마한테 선물할까? 안 돼요. 안 해. 토끼야, 뭐 먹어? 흰토끼 있네. 너도 작고 예쁘구나. 예쁜 게 아니라. 세상에 예쁜 게 너무 많아. 고생자야. 나 악어. 너 악어야? 네. 우리 아이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다 보니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좋은 거를 물려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알고 있는 동물들은 없어지고 있잖아요. 더 늦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잘 가꿔서 물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망망대해 한 켠이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새나 거북이, 고래 등이 먹이로 착각해 삼키면서 죽는 일도 잇따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한데요. 지구는 하나뿐이잖아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깨끗한 환경. 여기 또 있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잘 가. 아침 말고. 잘 가. 엄마 꼭 가자. 엄마 가요. 안녕. 빠빠이. 그리고 평화적으로 모든 게 좀 잘 해결돼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슴 속에 담고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남북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백두에서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백두산 첫 동행이 남북 교류의 물꼬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하나, 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하나, 둘. 평화. 하나, 둘. 우와! 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위대한 유산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 슈퍼맨이 돌아왔다 5주년 특집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나나. 네. 아빠 운동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어. 내가 차가운 거 해줄까? 차가운 거? 응. 차가운 게 뭐예요? 아빠 얼음. 아유 뭐야. 네. 어디? 여기. 저걸 갖다 대면 덜 아픈 걸 어떻게 알죠? 아빠가 많이 한 거죠. 아. 지난번에 왜 아빠가 헤딩 막 했더니 차가운 거 해준다 그랬었잖아. 아이고, 나도 헤딩 좀 해야겠다. 괜찮은데? 이제 괜찮아? 응. 고마워. 언니, 일로 와. 언니, 어디 가? 아, 난 거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인형 같아. 아차가, 아차가. 오마이갓. 나는 뚜루뚜루해서 상관적 그건 줄 알았어요.
건우는 진짜 많이 컸다. 걷는 게 달라졌다. 안정감이 생겼네. 아. 철철. 아, 예. 어머나. 어지러워. 건우 너무 뱅글뱅글 돌았어. 어지러워서 울어. 너무 돌았어, 건우야. 왜냐면 기분이 이상하거든, 애기가 느낄 때. 왜? 별 보여? 건우 별 보인대. 짜잔, 나나 이거 보게. 이거 보게. 선물이야? 어, 친구들 선물. 나나 이거 봐봐. 내일 제주도에 친구들 만나러 갈 거야. 다 만나기로 했나 봐요. 아~ 만나기 전에 얼굴을 한 번씩 다 보여주나 봐요. 애기. 애기지. 애는 벤틀리야. 반대리. 그리고 이건 윌리엄. 롤리엄. 윌리엄. 롤리엄. 봉시야. 봉지. 봉시야. 봉지야. 야, 이거 하나씩 붙여가지고 친구들 선물로 줄 거야. 누구 준다고? 벤틀리 준다고? 벤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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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틀리 두 개. 벤틀리 두 개 줄 거야? 네. 손을 이러면서 두 개. 야, 엄청 잘 먹을 텐데. 여기. 또. 또 다른 거? 벤틀리. 벤틀리. 롤리엄. 윌리엄, 이리 와봐. 앞에 보여줄 거 있어. 우리 재밌는 데 갈 거야. 어? 재밌는 데 가면. 윌리엄 우디 아가 버스. 그렇지. 윌리엄 우디 아가 버스. 형하고 누누들은 보러 갈 거야. 봐봐. 밴드리 누나 뭐 하고 있는지. 누구야? 시아지, 시아. 시아지. 아니야. 시아 형. 시아 형 놀라요. 형이야 형. 시아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누구야? 윌리엄 아가야. 윌리엄 아가야? 이름 건우야 건우. 이 누구야? 누나야. 누나야? 누나 이뻐. 아 역시 보는 눈이 똑같아요. 어머나? 아가. 벤틀리! 자식아. 놀랐어. 이렇게 놀래. 이 누구야? 봐봐. 어? 누구야? 우리 놀러 갈 거네. 시아도 있고, 건우도 있고, 나훈아도 있고. 나훈아? 아, 초대 가수신가요? 나훈아 선생님이 왜 특별 출연하시네? 아, 여행 가니까. 뭐? 침 살 거야? 봐봐. 너 가져갈 짐 니들이 놓아. 알았지? 이거 네 짐이니까. 애기들이 저렇게 어디 간다고 자기 짐 싸는 게 너무 귀여워요. 와우. 보면은 다 장난감이잖아. 아, 저렇게. 저거 장난감이지. 이삿짐 수준으로 싸더라고요. 아니,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돼. 너무 많아. 약간 좋다. 어? 이거 다 가져가면 어떡해. 3박 2일인데 너 진짜 짐 사는 게 엄마랑 똑같아. 이거 다 못 가져가. 언니가 줄 거야. 어머나. 지금 벌써 이미 마음이. 나은이 누나? 귀한 누나. 어머나? 거기는 네. 거기서는 9월에도 눈이 온대. 그러니까 시안이가 네. 저기 문쪽 시안이 옷 두꺼운 거 다 갖고 와. 두꺼운 옷. 겨울에 입는 옷. 너 있잖아, 운동선수를 하면 짐 싸는 법부터 배워야 돼. 짐을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계속 그게 일과야. 이거요. 어? 이게 내 거예요. 이거, 그렇지. 이거 또 어, 두꺼운 거 다 갖고 와, 거기 안에 있는 거. 아. 어, 그거 오른쪽에 있는 어, 그렇지. 다 갖고 와. 바지도 하고, 위에 것도 그거 다. 네, 이거 두꺼워 놨어요. 이게 한 벌이네, 그렇지. 오른쪽에 하얀 거. 그렇지. 왜 나한테 다 시키는 거지? 너 짐이니까 너가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시안이가 갖고 거 가방 안에 넣어서 갈 거 한번 챙겨와봐. 아, 저기. 빨리 챙겨와줘.
야, 이거는 너 안 되잖아. 이거는 머리 짧아서 안 돼. 돼요. 해봐봐. 아, 롤. 이거?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해봐. 말리네요, 대충. 그리고 이걸 이렇게. 어, 그거 파마 하는 건데, 맞아. 어, 그래, 그렇게 하고 자는 거야. 오, 잘하네. 이거 뭐 누나들이 하는 걸 누나들이 봤나? 누나들이 많잖아. 아, 나는 빨개. 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쭉해. 높은 거. 산. 산. 어? 무슨 산? 산. 무슨 산? 높은 거. 백두산.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높으면. 높은. 백두산. 백두산 가볼 거예요? 네. 우와. 백두산은 그래서 폭탄 나오는데. 폭탄이 아니라 어. 용암이 나오는데. 용암이 나오지 안 나오냐고 뭐 봐봐. 알았지? 네. 와, 좋겠다, 시안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이 제일 높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백두산. 그렇지. 승재야, 백두산이 왜 백두산인지 알아? 흰머리산이라서 그래요. 흰머리산이어서? 힘 백자에 머리 두자에 매산자야. 승재는 진짜 볼 때마다 경이로워요. 흑두산은 어디 나라에 있어요? 흑두산은 없어. 흑두산은 없어. 승재야, 백두산 꼭대기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어. 그 이름이 뭐게? 천지. 야, 아~ 천지. 천지 가운데 아나콘다 천마리 떠 있어요. 천지 가운데 아나콘다 천마리 떠 있어? 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호랑이 딱.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승재랑 아빠랑 올라가다가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호랑이를 딱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할 거야? 승재 어떻게 할 거야? 승재 아빠. 아니 용이는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돼. 아니 용이는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돼. 호랑이를 승재가 던질 수 있어? 네. 이른 아침 가장 먼저 공항에 도착한 가족은 백두산. 백두산. 아, 승재야 사락 대장 같아. 무슨 게? 저기 비행기 있다. 저 타고 우리가 백두산으로 가는 거야. 백두산. 백두산. 와, 가보고 싶다. 좀 이따 올라가면 친구가 있어.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시안이. 시안이? 응. 시안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시각 승재와 함께 백두산에 갈 친구가 도착했는데요. 자, 여기 기다려요. 두 번째 백두산 대원은 바로 승재 둘도 없는 친구 시안입니다. 시안이 일로 와. 짐 가져가야지. 왜? 아니 잠깐만. 어? 이거 뭐야, 태연아, 이거? 가방 매야지, 삼촌처럼. 아빠랑 같이, 야. 동국 아빠는 어디 가시고 삼촌이 오셨어요? 여보세요, 유선아.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한 번 여기 있었잖아. 그 요번에 그 백두산을 가게 됐는데 형이 시간이 안 돼서 경기 때문에 못 가거든. 그래서 우리 집 대표로 시안이가 가게 됐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시간이 되나 싶어서. 어, 눈빛이 너무 애절해. 시안이 삼촌이랑 백두산 가고 싶어요? 네. 얘는 힘 세고 강하고 용감하고 멋지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 그래.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불꽃 카리스마를 선보이고 있는 샤이니의 민호 군은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로 요즘 이름을 얻고 있어요.
샤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좀 잘 좀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빠빠이.